어떻게 챔프폭 얘기 나왔고 지금 대회 솔랭 얘기했고 어 감독 코치 자꾸 뱀픽 어쩌고 하는 개보영 없다. 아 그럼 그 얘기를 해볼게요. 감독 코치, 감독 코치 그리고 그 뱀픽 아니 울진마님 좋아하는 분들이 되게 많네. 근데 울진마님은 울진마님 같은 스타일을 내가 솔랭에서 좀 선호하는데 나는 우리 탑이 오른이나 마오카 이런 탱커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분도 이제 원챔이긴 한데 근데 마오카이 원챔이라고 하면은 좀 사람들한테 어쩔 수 없이 폄하당하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지. 사람들 그런 거 인정 안 해주잖아. 막 왜 인정 안 해주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나도 비슷하거든. 이 원챔도 원챔급이 있어. 뭐 가령 예를 들어 그래 이런 막 천상계 원챔이 이제 존나게 많은데 탈론 원챔 이러면은 막 인정 안 해주려고 해. 그냥 뭔가 인정하기 싫어. 어? 그 점수 때에 맞는 실력인 건 확실한데 그 챔프를 하면은. 근데 뭐 그래 뭐 예를 들어 근데 이런 거 그래 이런 거 여기 발레가 있네 이런 거. 이런 거 딱 보면은 원챔인데도 이건 오히려 점수가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를 해주고 싶어 이런 거는 어? 잭스 원챔은요? 이런 거는 그냥 보면은 놀라워. 원챔도 원챔마다 느낌이 다른데 게임하는 거 어떻게 생각? 약간 보통 이제 나 같은 부류도 특패 오리 같은 부류도 솔직히 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좀 그렇지. 딱 봐도 좀 아닌 것 같지. 그 순수 실력을 따지면은 그 점수가 솔직히 한국 서버 원챔들은 내가 점수 까야 된다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한국 서버 원챔들은 대부분 착해. 얘네는 다찌가 좀 칼 같아. 그냥 밴당하면 그냥 다찌 하더라고 다들. 아니 근데 트위치에 울진마님 팬이 왜 이렇게 많아? 다들 울진마 얘기밖에 안 하네. 원챔 얘기 나오면 진짜. 울진마님 정도면 솔직히 마이너스 500점급은 일단 절대 아니고 탑에서 탱커하면서 하는 것 자체가 멘탈도 좋고 개념도 어느 정도 받쳐주는 거라 약간 재색이 약간 전성기과? 약간 그 정도 느낌이지. 나는 재색이 전성기 때도 되게 좋아했고 그리고 일단 탑에서 탱커하는 사람은 팁으로 만나면은 일단 기분이 나쁘진 않아 절대. 오른 마오카이 뭐 사이온 이런 거는. 아 근데 원챔 얘기는 아까 다 했으니까 그냥 감독 코치 얘기를 이제 마저 해보자면은 파카가 우디르로 첼 찍었던 건 무슨 경우잉? 아 근데 원챔 얘기는 아까 다 했으니까 그냥 감독 코치 얘기를 이제 마저 해보자면은 감독 코치 그리고 뱀픽 이것도 제가 혼자서 이런 거 대회 보면서 많이 상상해봐서 또 얘기할 게 많은데 일단 이걸 얘기하기 전에 대호형이랑 친하니까 이걸 대호형한테 영향받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말해둘게요. 대호형하고 롤 얘기에 진지하게 한 적 없음. 그리고 롤 지식에 관해서 영향받은 것도 서로 그냥 0이라고 보면 됨. 솔직히 내가 지금부터 얘기할 게 이 사람들에 대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얘기를 할 것 같아서 미리 이렇게 선을 그어두는 거예요. 사실이기도 하고 이제 이게 프로게이머라는 단어에 환상이 있듯이 감독 코치에도 환상이 있어.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별로 대단한 존재가 아닌데 그냥 똑같은 사람인데 일단 좋게 말하면은 나는 뱀픽에 감독이랑 코치의 책임이 난 진짜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걸 이제 나쁘게 말하면 뭐냐, 감독이랑 코치는 별로 인게임 뱀픽에 쓸모가 없다는 거야. 이제 좋게 말하면 나 이게 근데 이제 나쁘게 말하면 나쁘게 왜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진짜 이해가 안 돼. 예를 들어 내가 프로게이머를 하는데
갑자기 어? 뭐 마스터 다이아몬드 이런 사람이 코치로 들어와서는 나보고 어? 야 요즘 미드 키아나가 좋더라. 미드 키아나 좀 연습해볼래? 라고 하면은 어 아 예 그거를 과연 이 진심으로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사람이. 나는 나의 머리로는 진짜로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 그냥 난 진짜 절대로 말을 안 들을 것 같아. 근데 그래도 모든 팀에는 감독 코치가 있고 선수들은 모두 감독 코치가 필요하다고 말하잖아? 그럼 과연 어떤 논리 작용이 발생하는 걸까? 그거를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볼 때 그러니까 내가 내린 결론은 이거야. 감독은 생활 조율자고 생활 관리인이고 결론부터 말하면 코치는 이견 조율자예요. 왜냐면 이게 나이 어린 선수 5명이 모여가지고 다 20대 초반 막 이런 애들이잖아. 5명 모여가지고 이제 팀으로서 게임을 하는데 뭐 당연히 늦잠 자고 싶은 애도 있을 거고 뭐 롤 별로 많이 안 하는 애도 있을 거고 뭐 이럴 다 그럴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이제 선수끼리는 다 또래에다가 같은 팀이라 이게 1년 가야 되는데 뭐 듣기 싫은 말 하기도 좀 그렇고 근데 또 너무 연습 안 하면 솔직히 좀 그렇잖아. 뭐 그런 게 다들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를 이제 없애주는 게 감독인 거야. 이 시간에서 이 시간 연습해야 되고 이 시간에서 이 시간 스크림 해야 되고 어? 늦잠 자면 안 되고 권위를 바탕으로 이제 선수들의 생활을 통제할 수 있는 내 책임이야? 그리고 이제 코치는 뭐냐? 코치는 이견 조율자. 예를 들어 코치가 보면. 나는 코치가 이런 걸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팀에서 예를 들어 우리 탑이 칼리스타만 하려고 해. 근데 이거를 피상적으로 봤을 때도 좀 여러 가지 다른 챔피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은 이견 조율을 하는데 코치가 선수한테 1대1로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거인 거야. 5명을 선수들을 모아. 그리고 이제 자기가 미리 정리해둔 이론을 말하고 동의를 구하는 거지. 뭐 가령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우리 탑이 칼리스타가 제일 좋다고 말을 한다. 칼리스타가 무조건 제일 좋다. 근데 뭐 이러이러한 다른 라인의 요소 그리고 밑에서 나오는 요새 대세 챔피언들의 뭐 성향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 탑에서도 뭐 이런 챔피언이 필요할 것 같다. 지도 이제 팍 선생님 유튜브에도 한번 올라온 건데 필요할 지도?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이게 1대1로 이렇게 강요한다고 절대 선수가 받아들일 것 같지 않으니까 코치들도 알지 않을까? 그러니까 5명 다 모아놓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러이러한 게 필요할지도?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나머지 선수들 4명이 이제 서로 대화를 하면서 그걸 맞춰가는 거죠. 개념과 방향성을 게임에 대한 개념과 방향성을 이게 다 같이 팀으로서 맞춰가는 거죠. 만약에 코치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싫은 소리도 해야 되고 이렇게 막 5명 모이자고 해도 다 동갑이니까 뭐 그냥 바로 모이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좀 커리어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런 걸 해주면은 그러니까 이런 소통의 장을 열어주는 거지. 선수들은 게임만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게임만 하고 싶어 하니까 보통 그렇게 쓰라고 한 게 아닌데. 너 그럴 거면 관둬. 오케이 나 집 갈게. 그래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심화되면 그게 이제 그러니까 코치 감독이 없으니까 선수들끼리 조율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 생활을 관리해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나태한 사람도 없으니까 다 같이 으쌰으쌰 할 수 있고 코치가 있으면 이제 서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은 그때그때 모여가지고 딱 의견 통합할 수 있고 그래서 대회를 하기 전에 이미 다들 그런 개념 팀적인 개념과 팀이 공유하는 개념을 완성시키고
완성을 시킨 상태로 대회를 하는 건데, 그럼 이제 그 거기서 딱 대회에서 발생하는 변수나 그런 거에 대한 대처는 온전히 선수들의 몫이잖아. 난 무조건 선수 탓이라고 봐. 그래서 대회는 대회에서 뱀픽 그게 되는 거는, 아니 왜냐면 인게임에서 변화하는 게임 내용이나 실시간으로 나오는 뭐 조커픽 이런 거에 대한 대처는 감독 코치들은 못하지. 롤을 못하잖아. 그걸 순간적으로 어떻게 대처해? 그러니까 뭐 선수가 놓친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은 이제 와가지고 훈수를 둬주는 게 이견 조율자의 역할인 거죠. 아니 나는 선수들이 대부분 다 결정할 것 같은데, 진짜 아무리 봐도. 감독 코치도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야. 이거를 이제 효율적이고 선수들 기분 안 나쁘게 체계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있고 없고 차이는 어마어마하니까. 근데 인게임 내적으로는 솔직히 좀 별로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 아, 크크시맥 탐내 MMR 기준 랭킹 1등이라고 킬. 아니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 그 나보다 티어 낮은 사람이 와서 나에게 1대1로 훈수를 도는데 내가 그걸 진지하게 피드백을 받아야 되나? 우승한 거 아닌가요? 나랑 같은 팀인 선수들이 이견을 교환하면서 나오는 그런 거는 몰라도 이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뭐 프로를 해본 적이 없어서, 감독이랑 코치한테 피드백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뭘 하는지 모르지만, 그냥 내가 볼 땐 그래. 아 그래, 미포 때문에 진 거 아닌 거 아는데 그냥 배나자. 롤드컵 우승으로 이끈 희대의 명장의 명언이죠. 오히려 약간 이런 결단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거는 이제 진짜 말 그대로 권위로 배난 건데, 울프랑 뱅은 괜찮다고 했는데 좋게 작용한. 아 이거 보니까 또 사면 시리즈 얘기 안 할 수가 없네. 근데 대회와 사면 시리즈 상관 관계가 없듯 티어는 상관없지 않나. 사면 시리즈는 여기에서 이제 무슨 개념이랑 연결이 되냐, 신경론이랑 연결이 돼요. 난 사면 시리즈는 그냥 무조건 피하는 게 맞다고 봐. 왜냐면 실수해서 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실수가 상대는 실수 안 할 수 있게 신경론적으로 짜여져 있는 거고, 우리는 실수할 확률이 높게 신경론적으로 짜여 있는 거야. 같은 챔피언으로 똑같이 두 판을 하면은 첫 판 이긴 애는 다음 판에 그냥 똑같이 해. 절대 실수 안 해. 실수 절대 안 나와. 뭐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고 자기 역할 정확히 알고 있고 그걸로 이겼기 때문에, 심지어 그거를 대회 나와서 하기 전에 연습을 엄청 했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안 나와. 실수도 안 나오고. 근데 반대로 이제 한 번 진 팀은 이제 여러 가지 불안한 것도 있고, 또 이게 맞는 건가, 그리고 맞다고 생각을 해도 또 실수할 확률이 애초에 높게 짜여져 있을 확률 자체가 높은 거고. 근데 왜 밴을 안 하게 되는 걸까요? 사람들은 이 신경에 대해서 나처럼 생각 안 하나 보지. 이건 말 그대로 나의 세계관이니까. 제 말이 사실 다 그리고 그래서 계속 성공한다. 개소리가 맞아요. 근데 재밌죠. 원래 다른 사람의 세계관을 들여다본다는 거는 마치 하나의 소설을 보는 것과 같은. 아니 그리고 롤드컵 우승한 선수들끼리도 다 개념이 달라. 그래서 롤드컵 우승은 개념 싸움이야. 개념과 운 싸움이야. 누구의 개념이 더 정확한가? 솔직히 4강 이 정도 가면은 진짜 실행력은 거의 다 최고 등급에 올라가 있다고 보면 돼. 거기서 이제 개념 차이로 발생하는, 그리고 운. 운은 뭐냐? 운은 아까 말한 그 숙련도의 저주. 도패라는 우주에 어차피 들어가 있는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숙련도 풀은 정해져 있고, 거기서 이제 자기한테 맞는 챔피언이 롤드컵 시즌에 얼마나 좋게 올라가 있느냐, 자기가 추구하는 게임의 방향성이 그 실제로 롤드컵 이제 메타와 얼마나 적합한가. 라이엇에서 선수들도 플레이 스타일 못 바꿔. 게 존나 중요하단 거 아니냐.
뭐 그냥 대충 이런 생각들이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제가 롤에서 남 탓할 때 되게 길게 하잖아요. 길게 안 하면 안 알아주니까.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러이러한 내 신경이 소모됐고 그것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된 건데 그래서 내 탓이 아니다. 이거를 설명을 하면은 어? 그러니까 남 탓하면 그냥 그런갑다 해. 다 설명 못해. 뭐 더 재밌는 얘기할 게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끝인가? 근데 이 정도 말하면 다 말한 것 같기도 하고. 예전에 페이커가 미들 개념 정립했다고 했는데 예시 있나요? 그러니까 그게 페이커 보고 따라한 게 아까 말한 그 개념 획득법으로 보고 따라해서 얻은 거예요. 페이커랑 이제 라인전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내 움직임을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리플레이로 왜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보니까 페이커가 박은 와드 위치가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작용해서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는 거구나. 그거를 딱 깨닫고 나도 이제 똑같이 어? 나한테 적용해서 내 식으로. 누나 이거 불영상 안 올려주면 협겸을 거야. 인겜 코칭 됐다. 이제는 킬 그냥 값어치가 너무 높아. 이 침착이랑 사냥꾼 시리즈에 감전 정밀을 들고 오는 미드 암살자들한테 1킬은 거의 그냥 1000원이야, 1000원. 심지어 코어템 가격도 싸가지고. 맹세에 대한 개념 코멘트 가능하신가요? 그 옛날처럼 막 한라인 두라인 이득 보고 이런 걸로 그 게임이 감당이 안 돼. 아니 침착이랑 굶주린 사냥꾼은 진짜 너프 좀 해야 돼. 그냥 너무 말이 안 돼. 킬 값어치가 그냥 너무 높아. 그리고 1코어들 가격을 좀 조정을 하던가 성능을 조절을 하던가. 아 그림판을 또 꺼버렸네. 성대법이 강코진이 하는 역할 아닐까요? 그림 작업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냥. 드락사르가 문제야. 선생님 와드 참살 검 어떻게 드락사르가 그냥 개 적폐야. 저는 진짜 너무 드락사르는 그걸 없애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상대한테 보여지고 있는지 안 보여지고 있는지 그거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없애야 돼 진짜로. 그냥 무한 와드 탐지라니까. 이번이 시즌 3 룰판을 뒤집어 놓고 페이커 1등 시킨 그분들. 3만 원 고맙습니다. 화장실 한번 갔다 올게요. 네가 최고야. 11시 53분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방송을 켰는데 이렇게 2시간 30분 동안 떠들기만 했네. 도파의 장강은 끝없이 흐른다. 와 2시간 30분을 떠들었네. 진짜 얘기할 게 이렇게 많구나. 솔직히 세밀한 세계관들까지 얘기하면은 진짜 10시간도 얘기할 것 같은데 세밀한 세계관은 좀 너무 추하니까. 대회솔랭 별기론이랑 감코 티어 때문 무용론은 충돌 아닌가요? 원래 이 개념 좀 설명해 주면 안 될까요? 그게 왜 충돌이야? 뭐든지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건데. 아니 뭐 내가 솔직히 정리해서 말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한 말 중에서도 뭐 충돌되는 말도 있고 그런데 그러겠지. 근데 도판에 민박 결제되기 중이던데 컨펌 다 그 정도의 차이예요. 그냥 좀 낮은 강도로 말하면은 맞는 거고 높은 강도로 말하면 충돌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강도까지 세밀하게 막 정리하진 못하겠어. 아 롤 얘기 뭐 더 할 거 없나? 한 김에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걸 다 얘기하고 싶은데. 근데 진짜 패턴즈호가 왜 마이너스 나이 먹으면 귀신같이 그 기량 줄어드는 게 그것도 되게 선생님 정비례다 약간. 궁금해지네요. 내가 이번에 그걸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심심해서 찾아봤는데 기동템 이런 거 있나요? 솔직히 네, 시즌 3부터 3, 4, 5, 6, 7, 8, 9, 10 이렇게 1등 찍었잖아요. 3때는 그냥 원하면 찍었어. 3, 4때는 그냥 원하면 찍었고 이제 5에서 찍을 때 3주? 3주 정도? 그리고 이제 6에서 찍을 때 4주. 이제 7에서 찍을 때 6주. 8에서 찍을 때 8주. 9에서 9가 이제
그는 근데 시즌 초에 찍은 거라 시간 개념이 그렇고 이제 10에서 찍을 때 이제 세 달. 이게 너무 비례해 그냥. 그 얘기는 신랭은 혼자만 잘하면 팀은 상관없이 올라가요. 억지 억지 유지. 그래서 지금 이제 다들 새로운 세대들로 교체되고 있는데 너네도 이제 시작인 거야. 이게 그리고 어릴 때는 몰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경지가 얼마나 높은지를 몰라. 그냥 자연스럽게 얻은 거고. 그래서 오히려 어린데 잘하는 애들이 몸값이 낮아. 나도 못해질수록 몸값이 더 올라. 그냥 오래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기 전성기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전성기 때 자기 가치만큼 딱 받을 수 있기를. 나이 어려서 힘들겠지만 어릴 때일수록 오히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정글은 어떻게 술랭 올리나요? 우울 가르쳐주세요. 보통 그런 걸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부르지 않나요? 더닝크루거 효과가 뭐야? 롤에 그러고 보니까 롤이 딱 그 효과네. 이게 보니까 붉은 여왕 효과였나? 붉은 여왕 가설. 진화 경쟁에 대한 진화론적 가설로서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주변 항공과 경쟁자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진화하여 적응하여야만 존재할 수 있게 되며 주변 환경과 경쟁자에 맞춰서 진화하는 생명체가 그것을 초월하여 일방적으로 승리할 수는 없다. 이게 진짜 딱 롤에 적용돼요. 주변 환경과 경쟁자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진화를 하면서 적응을 해야 돼. 그게 나였어. 거기서 이제 그 끈을 놓아버린다. 개념의 정립과 변화를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무덤. 디아몬드 2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예전에 경합을 겨뤘던 거기로 이제 가는 거야. 내가 아무리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고 개념을 진화시켜도 주변 경쟁자들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적응하니까 말 그대로 억지로 간신히 유지는 하는데 또 이제 신경총량이 갈수록 남들보다 떨어지다 보니까 점점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래 나는 초월자가 되고 싶었어. 계속 노력하면 정말 개념만으로도 게임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진짜 정확하네. 경쟁은 과속화되더라도 생물은 그것을 압도할 수 없으며 잘해봐야 경쟁 속에서 균형을 맞춰나가거나 경쟁에서 실패하여 도태된다는 것이다. 가끔은 반대로 아주 획기적인 한 걸음을 내딛기도 한다. 획기적인 한 걸음 이제 내딛을 수 있을까? 마지막 단계를? 여태까지 쌓아온 게 폭발할 계기가 있을까? 와 이게 나무위키로 보니까 갑자기 너무 와닿는다. 라인 관리 개념 강의 부탁드립니다. 이거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이걸로 맨날 재밌게 싸움. 들었던 건데 갑자기 생각이 났네. 일방적으로 승리할 수는 없다. 나는 초월자가 되고 싶었는데. 캐리. 약진 앞으로는 가능요. 나는 김태경 이영호가 되고 싶었는데. 롤은 신입들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키키키키. 그럼 선생님은 이렇게. 그러니까 현역 때 압도적인 실력으로 인기를 쌓고 개인 방송을 함에 있어서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더 강자가 없는. 이제 현역 때 압도적인 실력으로 인기 획득. 경장이 되면 초월자가 될 수 있어요. 방송인의 삶을 사는데도 자기보다 실력적으로 강자가 없음. 나도 진짜 이걸 꿈꿨는데 이게 초월자지. 근데 롤은 계속 그냥 치고 올라와. 계속 새로운 사람이 보이고 스타는 없는데. 이제는 이 사람들은 스타 끝날 때까지 초월자인데. 세팅 및 장비 개념 무조건 있죠. 세팅이랑 장비 별로 내가 하는 거 보면 나보고 강박증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적합한 세팅을 못 찾아서 그래요. 세팅 차이 진짜 그냥 존나 커. 자기가 불편한데 불편한지도 모르고 게임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럼 나에게 맞는 세팅은 어떨 때 느낄 수 있는 건가요? 아 그래. 그러니까 세팅 찾는 법이 있는데
이게 또 아까 신경론에서 연결되는 건데 롤의 컨디션 물론 있어. 없다곤 안 할게. 근데 별로 안 커. 어떨 땐 잘 되는데 어떨 땐 너무 불편해. CS 하나 먹는 것도 불편해. 왜 그럴까? 컨디션이 안 좋은 걸까? 노노. 상대가 달라서 그래. 골드 플래티넘 가서 게임을 한다? 그냥 무슨 개같은 자세로 해도 하나도 안 불편해. 어? 내 신경이 100이면 그냥 30만 할당해도 그냥 다 썰어버릴 수 있어. 하나도 안 불편해. 무슨 자세를 해도 30만 할당하면 되니까 편해. 근데 딱 챌린저 와가지고 갑자기 솔랭 돌렸는데 상대 쇼메이커 만났어. 그럼 그냥 CS 하나 먹는데 마우스 움직이는 게 불편해. 그럴 때 이제 세팅이 최적화로 돼 있으면은 최소한 그 불편함은 안 느끼는 거예요. 온전히 게임에 집중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어떨 땐 잘 되는데 어떨 땐 너무 불편한 게 내가 문제가 아니야. 상대가 문제야. 상대가 잘하면 잘할수록 그 요소들을 제어를 잘하기 때문에 내 신경이 과부하가 일어나서 뭐든지 불편해지는 거야. 신경 쓸 게 많아지니까. 그래서 매드무비 판독법이라는 게 있어요. 매드무비 판독법이라는 게 있는데 매드무비에 항상 등장해주는 단골 손님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만 등장하는 매드무비는 사실 그 사람이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 어떤 화려한 피지컬을 보여줄지라도. 가령 여러분들 보시면은 나는 이렐리아 상대로 천상계 매드무비에는 내가 잘 안 나와. 이렐리아한테 당해주는 거는 진짜로 그 대처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이렐리아 자체의 손도 물론 중요하지만 매드무비의 질은 어떻게 판단하냐. 상대에 얼마나 강자가 있는가. 이제 매드무비에 예를 들어 15장면이 나오는데 미드라이너인데 두 장면이 상대 쇼메이커, 뭐 세 장면이 상대 초비. 그러면 진짜 잘하는 거야 걔는. 근데 그런 미드 매드무비는 안 나와요. 왜? 와, 얘네 상대로는 그렇게 못하니까. 그래서 매드무비를 볼 때 와 진짜 빠르다, 와 진짜 정확하다 이런 걸 볼 게 아니고 그냥 상대 닉네임만 보면 알 수 있어. 상대 닉네임으로 매드무비의 질을 뭐 저기 뭐 어디 이상한 유튜버 채널 가면은 뭐 맞다기들 막 싸움 화려하게 싸우는 걸로 막 매드무비 같은 거 만들어 놓는데 야 상대가 맞다기면 애초에 그 각 자체 주지도 않아. 잘하는 애는 그런 싸움 각 나오지도 않아. 그냥 애초에 얼마나 뭐 빠르고 정확하고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어. 왜 화려한 장면이 나오는지 알아요? 상대가 대처를 제대로 못하니까 화려한 장면이 나오는 거야. 개카인지 머시기인지는 너구리 사연 솔킬 내던데 좀 하네. 그래서 이제 롤드컵 도파 선정 롤드컵 최고의 명장면 엠비션의 자르반 1기 2창 3 에어본이었나? 최고의 선수들을 상대로 한타가 팽팽한 상황에서 말 그대로 전장을 결정짓는 스킬샷. 최고의 명령만 하니까 예전에 말해준다 하고 안 말해줬던 거 생각나네. 최고의 명언. 롤 역사상 최고의 명언은 뭘까요? 이건 내 기준이라 공감 못하는 사람들 많을 텐데 핑 많이 찍으면 순간이동. 정답 핑 찍으면 거기로 순간이동. 진짜 나는 진짜 이거보다 이 롤을 관통하는 명언을 본 적이 없어 나는. 아니 근데 진짜로 롤 찍으면은 진짜 이거를 사실로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 어? 그렇죠. 이거 대상이 이제 마린인데 마린의 케넨이 이제 그 채팅도 약간 기억날라 그러네. 마지막 기회다 달려들어 하면서 막 핑을 막 찍고 있었는데 그때 아마 피즈였어. 피즈. 아 이거 진짜
한 명이 던지면 던지는 거고 다섯 명이 다 같이 던지면 한타다. 그거는 그냥 다섯 명이 다 같이 던지면 다섯 명이 다 같이 던지는 거야. 주관적이리 너네가 그거는 맞는 말이 아니라 공감해줄 수 없어요. 너네는 질 수 없어. 저의 제 세팅하는 법 알려드려요. 제 세팅은 삼각작도법을 따르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책상이 있으면은 컨디션은 상대의 책상은 수평을 유지. 그리고 이제 이 자를 딱 여기 이제 모니터가 있으면은 모니터와 이 책상 끝까지의 거리 47.3cm. 여기도 정확히 수평이 돼야 돼. 여기도 47.3cm여야 돼. 그리고 딱 이 자를 앉아서 이렇게 여기 이제 테이프가 붙어 있어요. 여기 테이프가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책상 끝에 이런 식으로. 이게 여기서 이제 모니터에서의 거리인데 이거는 이제 너무 오랫동안 안 써서 지워졌고 왜냐면 테이프만 붙여두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테이프가 두 개 붙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마우스 패드 끝을 위치시키고 여기에 이제 키보드 끝을 위치시키고 아니 키보드는 여기 두고 이 테이프에 이제 내 의자에 왼쪽 팔걸이가 겹쳐지면 되는 거야. 이 왼쪽 테이프에 왼쪽 팔걸이가 이렇게 딱 걸쳐지면 왼쪽 팔걸이가 고정이 되죠. 그 상태에서 이제 이 오른쪽 의자를 편한 자세로 당기면은 오른쪽에도 고정이 되죠. 그리고 책상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책상이에요. 이걸로 이제 조절을 하면은 높이가 이렇게 딱 조절이 되면서 이렇게 여기랑 여기를 맞추고 높이를 맞춤으로써 절대 변하지 않는 자세. 근데 내가 마우스 항상 세팅하다가 안 하는 건데 마우스도 할당량이 있어. 이런 마우스 패드 보세요. 만약에 패드가 이렇게 있잖아요. 패드가 이렇게 있으면은 마우스를 이제 여기다가 놓고 쓰는데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랑 왼쪽으로 움직일 때랑 위로 움직일 때랑 아래로 움직일 때 이게 이렇게 방향이 다 있잖아요. 이게 가령 예를 들어서 내 책상이 높이가 제가 지금 이제 70.37을 쓰고 있는데 73.7을 쓰고 있는데 73.7은 왼쪽 아래를 제외한 모든 곳으로의 슬라이딩이 동일한 감도와 정확도를 가져요. 근데 73.9로 높여버리면은 왼쪽 아래가 이거 손 어디 갔어? 이렇게 이제 여섯 개가 동일한 감도를 가지는 대신 이번에는 이 두 개가 이상해져 살짝. 감각이. 그렇다고 73.8을 때려버린다? 그러면 그냥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지금 73.7을 채용 중인데 모든 걸 만족하는 마우스 설정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롤 할 때는 본쪽 왼쪽 마우스 왼쪽 아래로 마우스를 안 끄니까 롤 할 때 이걸 쓰는데 아니 여러분도 이게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에임 부스터를 켜보세요. 에임 부스터를 켜고 한번 해봐. 에임 부스터를 한 번은 창을 여기 갖다 놓고 한 다음에 이거를 그냥 하면 안 돼.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해야 돼. 챌린지를 딱 누르고 딱 점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고 내 모니터 가운데로 마우스를 옮겨야 돼. 한번 하나 클릭할 때마다 그래야 알 수 있어. 하나 클릭하고 가운데로 옮기고 하나 클릭하고 가운데로 옮기고 하나 클릭하고 가운데로 옮기고 이렇게 순간적으로 슬라이딩으로 딱딱 정확한 포인트 집어내는 게 이걸 여기서 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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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해보면은 딱 느껴져요. 내가 어디로 움직이는 걸 불편해하는구나. 개소리도 일관되게 하면 받아들여진다. 0.1이 생각보다 되게 커요 님들. 아니 근데 뭔가 블라인드 테스트하면 못 맞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미 그렇게 결론을 뇌에서 내려버려가지고 그게 아니면 그렇게 느껴진다고 강박증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체감하셨나요? 몇 년 동안 양팀 머포 사거리가 달랐다는데 체감하셨나요? 물음표. 그니까 난 그거 체감 하나도 못했어. 근데 그게
나는 그래서 그게 처음 나왔을 때 아니 25가 차이 나는데 이걸 아무도 몰랐다고 여태까지? 이거 그냥 구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패드 소재와 마우스 피트 밑둥이 중요한 거라 알고 있어요. 난 어렴풋이 눈치챘음. 그게 다 감각이 좋다니까? 와, 나는 진짜 그게 처음에 그 말이 나왔을 때 이거 표기상으로만 오류돼 있지 실제 인게임은 똑같겠지라고까지 생각했었는데. 총기 0점 조절할 때 며칠 걸리겠네. 아, 이거를 방송 키고 하지 말고 딱 진짜 논리 정연하게 정리해가지고 한 1시간 정도짜리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걸. 이걸 너무 이렇게 정리도 안 하고 횡설수설 말한 게 후회된다. 이런 거 다시 보면은 겹치는 말도 많을 테고 충돌하는 말들도 많을 것 같아가지고 정리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뭐 대충 느낌은 다들 전달됐겠지? 무슨 느낌인지는? 저의 이 제 투챔 특패 오리의 라인전 챔프마다 셈이란 개념은 논문 쓸 수 있어요 진짜로. 근데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맨날 논문 하잖아 뭐 상대할 때마다. 지금은 뭐 지금 설명한 거는 솔직히 좀 큰 틀에서만 한 거고 예시를 들기 위해서 한 거라서. 근데 특패는 진짜 거의 그게 전부야 그냥. 챔프 폭는 몇 개라고 보시나요? 야, 오리아나 강의 좀 해 봐. 특패는 사이드 도는 거랑 그 논문 제발 좀 써주세요. 327일째 기다리고 있어요. 아, 근데 뭔가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진짜 뭔가 이번 시즌까지가 마지막 1등이었다는 느낌이 든다. 이제는 안 될 것 같아. 근데 뭐 이제는 솔랭 실력이랑 순이랑 아니 실력이랑 솔랭 점수랑 상관관계 없으니까 논문 받아주는 점수 못 올려도 괜찮아. 시청자인데 쓰겠냐. 솔직히 전 시즌도 그래. 난 이번 시즌에도 솔직히 1등 찍기 싫었어. 근데 내가 1등 안 찍고 솔랭 점수랑 실력이랑 상관없다고 말하면은 좀 추하잖아. 그래서 일부러 찍은 거야 억지로. 어? 막 추잡하게 다찌 같은 거 하면서. 이게 안 찍고 말하면 그냥 못 찍은 사람의 그 변명처럼 들릴 수 있으니까 찍고 말하면은 좀 그래도 사람들이 받아들일 거 아니야. 진짜로 상관이 없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시즌 11부터 1등을 못 찍는 거는 뭐 굳이 못 찍는다기보다는 찍을 필요가 없다. 1등을 찍어도 그게 실력 순도 아닌 거고. 억지로 재밌으라고 플레 찍는 사람도 있는데 방송하는 사람들은 뭐. 솔직히 뭐 진지하게 티어 욕심이 있을까? 진지하게 티어 욕심이 있으면 방송을 안 하지 상식적으로. 노력으로 올릴 수 있는 티어 한계는 다들 어딘가요? 여러분들 다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어? 다 연기야 연기. 어? 아니 나도 솔직히 방송할 때랑 안 할 때랑 그냥 완전 다른 것 같은데 게임이. 은필드급 파장 나오겠네. 저는 김태경 이영호가 되고 싶었는데 롤에서는 그러지 못할 것 같고 이제 군대 갔다 오면은 군대를 갔다 왔는데 이제 새로운 게임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다시 이제 거기서 선생님 근데 롤하는 게 일이 되어도 롤은 그게 재밌어요. 저는 이제 그걸 많이 하죠. 이 여기 보면은 팀원 모집 게시판이 있어요. 탑 정글 유저 놀아요 이런 거 들어가가지고 진출한 다음에 같이 듀오로 랭크하고 그냥 솔로 랭크 하다가도 계속 뭐 좀 간절해 보이거나 뭐 게임 열심히 하는 사람 있으면은 말 걸어가지고 우리 같이 듀오에서 올라가 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어? 그렇죠. 그리고 하다 보면은 진짜로 여자도 많아요. 철부는 해볼 생각 없이 그럼 여자랑 하하호 하면서 게임도 좀 하고. 계정이 없는데 어떻게 듀오 하시나요? 그리고 이제 하다가 뭐 듀오가 우연히 여자다 그러면은 아 저 원래 원딜 유저예요 이러고 포지션 바꿔가지고 같이 봇 듀오 가고. 근데 하다 보면은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바로 탈출.
보통 이제 남자는 한 7할 정도의 확률로 목소리 까면 알아보고, 여자는 한 5할? 아니 그냥 바로 눈치챌 수 있어. 진짜 그게 숨기려고 해도 나 그럼 바로 도망가. 아 나는 그 사람이 제일 좋았는데 그 목소리도 약간 귀염상에다가, 그 사람이랑 제일 오래 했었는데 목소리 약간 귀염상에다가 이제 한 번 죽을 때마다 전자담배를 뻑뻑 빨면서 나한테 이제 훈수를 두던. 님이 피지컬은 괜찮은데 맵리딩 능력이 부족하셔서 재핑을 들어주셔야 돼요. 거기서는 빼지 말고 딜을 하셔야죠. 그거 파카 아닌가? 자기 한번 죽으면은 욕하면서 전자담배 쓱 빨고. 남자였나요? 그 사람 올챔프 올스킨 같던데. 내가 쓰고 싶은 한정판 스킨 있길래 아이디 빌려달라고, 아이디 바꿔서 하자고 했더니 그냥 아이디 비밀번호 알려주더라고. 되게 쿨한 사람이었어. 심지어 게임하다가 이제 남자친구랑 같이 사는 사람이었는데 막 남자친구한테도 막 욕하더라고. 약간 화를 못 참는 스타일. 게임을 지면은 다 드러나. 진짜로 너무 재밌었는데 그런 게. 아 저는 근데 그게 또 그러니까 놀기 좋은 사람하고 또 이상형하고는 또 따로 있는 거잖아. 저는 약간 솔직히 내가 애는 절대 안 낳을 거지만 피드백 이런 거 연애나 결혼 같은 거를 하면은 솔직히 담배 핀다? 절대 네버. 절대 만나고 싶지 않아. 담배, 그래 담배까진 괜찮아. 근데 술 마신다던가? 뭐 아무튼 그런, 저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람이에요. 남자는 돈 벌어오고 여자는 내조하고 이런 걸 바라는 사람이라. 키사마가 야스하다고 했을 때 무슨 생각 들었나요? 그냥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거 나야 오빠 먹. 아니 근데 진짜로 그때 아무 생각도 없었고 난 그때 이미 정지당할 거 알고 있는 상태였어. 그것 때문에 정지당한 것도 아니고. 아니 난 이미 통보가 있었어. 3주 뒤에 당한다고. 진짜 할 줄은 몰랐는데.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이렇게 물을 많이 드세요? 물이 많이 마시고 싶잖아요. 물은 얼마나 마시는 게 제일 좋을까? 그건 바로 목마를 때 마실 만큼. 갈증을 해소하는 용도. 어디서 봤는데? 그냥 딱 마실 만큼만 마시는 게 좋다고. 마시고 싶을 때 마시는 게. 귀여운 깨진 아이폰 레깅스. 많이 먹으면 오히려 안 좋댔어. 그냥 뭣도 모르고 필요도 없이 많이 먹으면. 밥은 배고플 때, 물은 목마를 때, 잠은 졸릴 때. 그게 바로 나야. 마지막 그래서 오늘 11시 53분에 나요? 일어났지. 그리고 지금 할 게 아무것도 없어서 방송을 켜고 3시간째 너희들과 노가리를 하고 있지. 근데 방송을 꺼도 할 게 없고 그렇다고 이 상태로도 할 게 없고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냥 잉여 그 자체야. 오늘은 꼭 생활 패턴을 바꿔야지. 시청자들 중에 한 명 관전 피드백 해주시는 거. 그렇죠. 이렇게 할 게 없을 때 결국 롤을 키게 돼 있어요. 항상 롤만큼 재밌는 게 없어. 몇 시즌이 심적으로 가장 재미없었나요? 모르겠어.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 선생님 점점 조여오는 느낌 들지 않으신가요? 아니 근데 진짜 몸이 좀 안 좋긴 해요. 그래가지고 약간 종합검진 같은 거 딱 받았는데 갑자기 뭐 어? 요새 내장도 좀 제 기능을 못하는 것 같아. 종합검진 받아보면 뭐 이상한 거 하나 나올 것 같은데? 어 잠깐만 무슨 말 할라 했는데 까먹었어. 랄색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곧 깨닫게 되겠네. 아직 몰라. 들어가기 전까지는 들어간 거 아니야. 크크 대공미만잡 크크. 소환사 역곡도 휩쓸었는데 강원도 역곡도 잘 해낼 거예요. 근데 뭐 어차피 이제는 가도 뭐 핸드폰도 할 수 있다며. 선생님 저도 신검 전에 그 생각했다가 바로 갚았어요. 군대에서 또 다른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는 거고. 종합검진 특 서류 들고 저리로 가세요. 어이정씨 개소리 그만하고 불침번이나 서 크크. 아니 요새 그리고 점점 좀 게임이 힘들어지니까 진짜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아. 남은 수명의 절반을 바쳐서 게임 맵팩 능력 내장. 그 생각하던데요. 매일 자기 전에 기도하거든요?
누군가 있다면 나에게 와서 거래해달라고? 이 남자 정말로 이거를 나는 어디까지 수명을 바칠 수 있을까를 맨날 생각하고 있어. 솔직히 남은 수명의 절반이면 진짜 무조건 할 거고. 그래도 이때 전날엔 방송 켜주실 거죠? 유유유. 10년 남은 수명 10년 제외하고 게임 매팩 능력 4장. 여러분은 어떡할 거예요? 10년이면 솔직히 절반이면 거의 대부분 한다. 드리프트인가? 머시기 찰찍죠? 크크. 군대에서 모바일 놀아시면 됩니다. 리유리 응크크. 선생님 입속 첫날에 똥칠이시면 됩니다. 아니 일반인이면 1년도 안. 아니 굳이 롤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 게임 매팩 능력. 그냥 모든 게임에 정점에 설 수 있어요. 제출하면 그럼 진짜 말 그대로 게임에 인생 갈아넣는 거예요. 비정 켜도 프로 게이머 못 이긴다고? 아니 그냥 노력하면 이기기 10가능이지. 그거는 지금 못하니까 그런 거고. 어? 매팩이 4장 되어 있다고 게임을 제대로 하기 시작하면은 누가 막을 수 있겠어? 10년 바치면 바로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 해요 그걸? 아니 그니까 바치고 나서 살 수 있는 날이 10년이라고요. 야 정상길 됐고 특패 성대모사 실시 크크크. 치트 써서 이겨도 허무한 만탕 남지 않을까요? 아니죠. 이게 능력이 있으면 이거는 나의 고유 능력인 건데, 어? 부정행위를 한 거 아니잖아. 핵쟁이가 하는 말인데. 이게 왜? 아니 핵쟁이는 핵을 쓰는 거고 내가 뭐 핵을 써? 와 이게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지 모르네. 진짜. 물어보죠. 아니 그럼 내가 좀 다른 주제로 얘기를 해볼게요. 낙엽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 수명 절반이면 수명 절반 매팩은 어때요? 돼야지. 이건 할 거야? 왜? 이걸 왜 다 안 한다고 하는 거야? 이거는 그냥 말도 안 되는 능력인 거야. 낙엽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어? 저기 뭐야 딱 나와가지고 유튜브 영상 하나 딱 찍어서 올리면은 조회수 또 질파는 질건데 바로 유재석 이상 가는 연예인으로 데뷔 가능. 에휴 개소리. 포커 게임 매팩도 가능인데 선생님이 바로 달려야지. 다른 크크크. 누군가도 바칠 것을 생각하십시오. 아 진짜 사람들 초능력에 대한 개념이 아니, 없네 얘들아, 그냥. 이거 전공 빌드업인데 아직도 모르냐 그걸. 아 나는 진짜 매팩이 너무 가지고 싶다. 환경위원도 밤마다 기도하지 않을까요? 키키키키키키. 누가 봐도 겜돌이 패시브 같은 상상력 크크 매팩 수명 절반. 이 사람 오늘 총 맞았나요? 사람들이 방송 보는 사람들이라 다 게임을 라이트하게 즐기는 사람들이라 간절함이 없네. 수명 절반 늘려준 월스스 가지고 있는 게임 매팩 포기. 애들이 낭만을 모르네요. 응? 아... 선생님 입대 예정일 너무 궁금해요. 정해진 거 있나요? 상기라 부대 낙엽 좀 치워라. 선생님 곧 떠날 사람처럼 말하시니 진짜 슬프네요. 유. 차라리 비트코인 시세 맞추는 능력을 얻지 고장 매팩키유. 공눈을 조종하는 능력이 갖고 싶을 거예요. 크크. 군대 2등병으로만 두 번 가기 버스 게임 매팩. 아니 게임 매팩 주면 그깟 2년을 다시 못 참을까? 키우꽃 6시 25만 되면 눈 떠지는 초능력 생길 거예요. 그냥 게임 매팩 능력을 너무 가지고 싶어. 나는 그냥 이영호급 강자가 되고 싶어. 도 선생님이 피할 수 이영호급 강자가 돼서 게임 방송을 하는 삶을 평생 살고 싶어. 너무 약해지고 싶지 않아. 선생님 저 축구 한 번으로 면제 받았는데 축구 해본 적 있나요? 뭐 진짜 얘기할 거 없다. 뭐하지? 아이 뭐 이거 후원은 돈 때문에 감사하다고 하는 게 아니야. 얻을 겁니다. 내가 천 원에는 대답 안 해주죠. 왜 와이? 천 원은 자기 하고 싶은 말 고성능 확성기 하는 거니까 대답해줄 필요가 없어. 근데 만 원은 뭐야? 만 원은 내가
이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전해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 마음에 마음으로 감사를 하는 거야. 아니 돈은 솔직히 한 시간 할 때마다 100만 원 이상 들어오는데. 그 서버 랭겜 되는데. 아이고 만 원 고맙습니다.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유유. 근데 이쯤 되면 정지 풀어준다 해도 들어오서 안 할 것 같기도. 뭔 개소리지? 정지 풀어준다고 하면 가서 발가락도 핥을 수 있는데? 어? 나도 한국 서버 방송하고 싶어. 좋아하시나요? 전담은 수명 절반으로 도파의 잡기술을 전부 알고 싶어요. 정지 먹은 거 로그인 창 보여주죠. 아이디랑 비밀번호 다 까먹어서 로그인 못해. 탑콘 TV에서 1박 2일 틀고 칼바라 마죠. 왜 입대 직전에 미련을 버리기보다 더 미련이 많아지신 건가? 어? 풀려있나 혹시? 아 근데 맞아 그냥 다 지운 거 같아. 서버 방송하기 vs 게임 맵팩 얻기. 그거는 아 근데 그냥 다 맵팩 할 거 같은데? 맵팩이 진짜 사기야. 군대 가면 천년 같을 테니 다녀오면 정지 풀려 있을지도. 흐후. 게임 맵팩 능력이 생기면 게임이 재밌을까? 어 너무 재밌지. 선생님. 사이버 로이더 키키키키키키키키키. 롤이 재미있는데 본캐에서 질 때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그때 하기 싫어지는 거야 잠깐. 군대 1년 아니 솔직히 재밌긴 해. 한국 서병 이길 땐 특히 더 재밌어. 자이어 코리아에 사과문 쓰시면 저도 탄원서 써드릴게요. 근데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너무 많잖아 솔직히 하다보면. 맵팩 능력 생기면 방송 켜고 도커드 가능하신가요? 맵팩 준 다음에 뭔들 못할까. 너무 강해져서 다른 게 시진 게 아닐까요? 사람이 못해지니까 비현실적인 거에 비현실적인 거를 바라게 돼. 저는 내일 8시간이라고 10만 원 벌러 가야 해서 먼저 잘게요. 이 떨어지고 나니까 내가 옛날에 있었던 경지가 얼마나 높았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스트레스가 있기에 이길 때 그때는 그냥 숨 쉬듯이 됐었는데. 세계 3대 난제인 천만 원 버튼을 한 아시나요? 2000판 실버사 이런 분들 보면 무슨 생각 드시나요? 2000판 실버사 나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이 롤을 진정으로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지. 매 게임에 영혼을 실으면서 일희일비하고 게임의 목적을 말 그대로 이용할 줄 아는 사람들. 즐거움을 얻는 게임 자체에서. 그래도 나는 롤에 게임 재능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운이 좋은 거지. 그렇게 즐긴다는 실버들이 게임 끝나도 얼굴이 여태까지 거쳐온 운을 한번 정리해볼까?